안녕하세요. 경매 읽어주는 남자 경일남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부천 경매 물건을 갖고 와봤습니다. 부천 6개 2021 타경 3200 다세대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은 채무자 김미경 씨가 어떠한 사유로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온 매물이고요. 물건 용도는 다세대, 감정가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가는 9,600만 원이고 감정가 대비 49% 매물입니다. 현재 한번 낙찰됐다가 돈을 내지 않아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11월 8일 이틀 뒤 화요일 오전 10시고요. 임차조사 내용을 보면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용한 게 미상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 안에 공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실인지 아닌지 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매각가는 전에 감정가의 70%인 1억 3,72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대금 미납되어 다시 재매각 나온 매물이고요. 등기 권리와 임차 권리 그리고 배당 순서를 보면 김미경 씨가 2012년 10월 15일 소유권을 갖고 왔고 2017년 5월 26일 날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HF죠. HF에서 근저당 담보로 돈을 5,800만 원 빌려주었습니다. 조유준 씨는 임차인한테 보증금 500만 원을 못 받았는지 경매를 넣었고요. 현재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고 배당은 HF가 선순위고 그 다음 조유진 씨입니다. 2022년 6월 8일 날 전입세대 연람해보니 김땡땡이라는 분이 거주하고 있네요. AI 부동산 적정가는 1억 3,600만 원이고 경일남에서 분석한 적정가 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역공역 1호선에서 도보 13분에 위치한 해당 매물은 1억에만 떠온다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안전 마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리 분석 내용을 보면 취하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틀 뒤에 부천 쪽에 부동산 경매 투자 원하시는 분은 해당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